메리 크리스마스 내 나 메리 크리스마스 내 나 안녕하세요. 아 너무 코빅인가? 옆에 서 있으면 뭔지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 아, 근데 이쁘네. 아,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 재밌게 하고 와야지. 뭐 좀 늦지 그랬어. 우리 오늘 이쁜 거 하는 거 아니야? 아, 풍선은 그냥 예쁘게 하고 왔어. 예뻐. 앙? 근데 왜 나보고 계속 희극인을 이기래? 내가 어떻게 이겨 희극인에? 개그맨 네 명 모인 거 아니에요? 나 개그맨 아니야. 근데 서울에서부터 이러고 온 거야? 청담동에서 이렇게 하고 왔어. 청담동에서. 뭐야? 전구가 있어? 이거. 원하시는 대로 눌러주세요. 조정 가능합니다. 도대체 출연료를 얼마 받는 거야? 얼마를 받기에 전구를 달고 와? 나 기루 언니 갑자기 너무 궁금하네. 기루 언니 약간 그거 아니야? 루돌프? 루돌프인가? 이슈어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이게 맞아? 잠깐만. 아니. 이걸 잠깐만요. 어떻게 이겨? 아니 이걸 아니, 잠깐만요. 언니 나 초료 공포증 있어. 너무 무서워. 여러분 앉을게요. 잠시만요. 가만히 있어. 아니 이 나만 이러고 왜 온 거예요? 다들 무서워. 다들 무서워. 무서워. 각 뭐 비둘기들마다 이름이 있어요? 제 반려비둘기들이에요. 반려비둘기들이에요. 다니엘, 제이크, 존. 갈릭디핑. 갈릭디핑이에요. 갈릭디핑. 누가 좋아해요? 갈릭디핑. 근데 오늘 루돌프가 안 왔잖아.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 민경 씨가 역병에 걸려서 못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 이거 나라를 대표해서 이거 갔다가. 그쵸. 큰일 나는 사람이 못 와서. 아, 그래도 고생했어, 민경님. 오, 결과 너무 최고야. 그래서 오늘 내가 사실 민경 씨가 명실상부 저희 팀의 또 맏언니고 또 우리 엄마 역할을 하고 또 가장 윗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셨겠지만 저도 가장 윗사람이에요. 둘이 같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통솔을 따라주세요. 제 통솔을 따라주세요. 왜 지도자처럼 그래? 언니, 계속 느낌 나? 장군님 대신 수령님. 수령님이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 동생들, 아우들, 이제 뭐, 뭘. 새밥 줘야 돼요, 이제? 밥 주면 돼요?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와.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크리스마스 때 다들 뭐하고 지냈어? 원래는? 나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를 솔로 때는 많이 이제 나가고 뭐 파티에도 참여하고 이랬는데 약간 강남 또. 강남 홍대. 언니 지금 기사 엄청 많이 났어. 무슨 기사가 나요? 언니 허언증 있다고 지금. 그게 징역 안 갈 선이에요. 괜찮아요? 네, 왜냐면 풍자 피셜이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마스는 막상 당일날은 크게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그냥 소소한데 그 기다리는 그 기간이 너무 설레요. 행복해. 막 캐롤도 없고 막 반짝반짝거리고 막 그런 게 나는 너무 설레는 거야. 근데 내 로망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 그 약간 여우들의 파티 그런 느낌 알아? 여우파. 그런 느낌. 뭐 오늘 마트 입고 막 파자마 파티도 하고 약간 노천 같은 것도 좀 즐기고. 아 언니가 오늘 간이 리더로서 다 준비해놨어. 간이 리더. 그럼 우리 물에도 들어가니? 물에 들어가죠. 오늘 역대급 한 번인데. 언니 지금 영하 10도가 넘어가. 오늘 같은 날씨에 맞춤이죠. 왜냐면은 이게 연기가 폴폴 나는 온수잖아. 온수에서 머리는 차갑게, 육신은 뜨겁게. 딱 그러면서 딱 머리를 정화하면서.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는 너희와 함께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파티 분위기를 내가 오랜만에 좀 느껴보네. 아 오늘 어른답게 얘기할 거야. 왜? 아 오늘 어른답게 얘기할 거야. 왜?
민경이는 이런 동작이 없었나? 좀 어른 같아 언니. 어른 같아? 어 산타. 어 와. 갑자기요? 이것도 대박이다.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너희들 이거 모르니? 외국 생활 안 해봤니? 보일링 크랩. 우와. 오, 너무 맛있겠다. 야. 얘가 루돌프인데? 와. 하나, 둘. 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더 봐봐. 하나, 둘, 셋. 짜자잔! 너 왜 이렇게 잘 발라? 이거 봐봐. 어, 어떡해. 이, 진짜 이게 크리스마스인 거야? 이게 아침에 또 먹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 조식으로. 맛있어? 오! 야,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일단 지금은 이제 먹는 거에 집중을 해서. 와, 나 여기 이거 먹을 거야. 내장. 어, 그게 더 맛있어 보이네. 그래서 알지? 아,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네. 찐이야, 찐. 이렇게 먹어야 돼. 찐이야. 잠깐만, 근데. 버터 같아. 이거 봐, 찍게. 봐, 찍게. 이거 맛있는 건데. 어떻게 했어? 와, 근데 이거 봐봐. 와. 갈비. 와, 와, 무슨 등갈비가 있어 여기? 갈비. 뭐? 왜요? 개수 많지? 나도 지금 세 봤어. 아, 윤아 씨도 하나 드세요. 그러니까. 짠. 짠. 메리 크리스마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이게 양념이 더 배 있네. 양념도 너무 맛있어. 약간 매콤한 맛도 있으면서. 맨날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기 남편이랑 오고 싶다. 거짓말. 걸렸네. 멋있다. 와. 와. 어, 민경이도 있었으면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 민경 언니 오면 여기 또 한 번 먹자. 민경 선배 괜찮아요? 저희는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입맛을 잃은 건 아니죠? 입맛은 살렸다 그러더라고. 그래? 이거 봐봐. 가리비. 다 큼직큼직해. 야, 이 무슨 가리비를 주먹으로 떼야 돼. 너무 맛있다. 야, 이런 건 살도 안 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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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봐봐, 게살 봐봐. 이런 걸 먹어야 돼. 네, 그런 우리의... 건 살도 안 쪄. 찐다니까. 찐다니까, 이거. 그... 이게 근데 약간 매콤해서 마요네즈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약간 마요네즈 들고 왔어? 아니 나는 그래도 기루 언니가 마요네즈 가져왔으니까. 응, 먹어봐. 한번 먹어보자. 내 추천은 약간 바게트에. 거기다가 이렇게 먹는 거야? 응. 마요네즈 올려서? 응. 먹어. 진짜 맛있어. 마요네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한식파쟁이한테 마요네즈를 딱 한 입을 먹었을 때 난 느꼈어. 인심 좋은 미군 부인 집에 초대받은 느낌이었어. 나 미국 사람이죠. 미군 부인, 미군. 우리 오늘 좀 영어 같은 것도 좀 섞어서 쓰자. 지금부터 영어만 하기 스타트. 아우, 스파게티.
와우 메리 크리스마스. 딜리셔스. 메리 메리 딜리셔스. 아니 일절 몰라 영어들을 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 아무도? 한국어 해 너네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 너네 민경이었으면 이렇게 했어? 어? 다 이게 언니의 어? 어머나 물 빠진 거 봐 언니 비둘기 친구들 가맹이들 잠깐만 싹 다 앉아있네 어? 이 상태로 나가면 달려들 텐데? 큰일이네? 크리스마스 우리 파티의 시작이 벌써부터 랍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끔 마무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해산물을 갔는데 일부러 여기 고기를 많이 우리가 추가를 안 했잖아 일단 또 고기, 육고기 파티가 또 벌어지고 너무 좋대요 중간중간에도 진짜 크리스마스야 오늘만 같아라야 그거야 오늘의 테마는 저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자연의 섭리대로 가자고 오늘은 어떤 자연인데? 언니 얘기하는데 민경이 안 와요? 민경이 안 와요? 방역복 입고 올 수도 있었잖아요 방역복 입고 총 들고 왔으면 멋있었을 텐데 왜 안 와가지고 자 가자 가자 일어나 다들 야 너네도 가자 이제 가자 가자 아우 잘 먹었습니다 자 가 이제 와 시원해 우 바다야 와 날씨 좋다 와. 얘들아 봐봐 보이니 드넓은 와. 바다가 이야 너무 좋다 뭐야 어머 뭐 이런 데가 있어 저 뭐야 어, 저 따뜻한 거 아니야 다 인피니트 풀 아니 너희들 어 알지 알지 바다 보이고 우리 들어가면 되게 큰 곰솥 그래. 뭐 삼계탕 끓이려고 이따가? 지금 몇 마리 넣어놨어. 아 그래? 이 너희들이 좀 알지 모르겠지만 호주에서는 약간 자기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그치. 의미 있는 걸 트리에 걸어. 아 호주에서? 일단 우리가 트리를 꾸미자. 장식도 내가 가져왔어. 어 장식 보자. 이게 뭐야? 어 많이 준비했네. 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하나씩 먹으면서. 이거 뭐야? 닭발 아니요? 닭발 아니요? 아 진짜! 나는 닭발을 못 먹지만 또 너희들이 매콤한주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닭발까지. 그러니까 다 근데 내가 호일 처리를 해왔어, 얘들아. 아니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걸 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하고 좀 다르게. 이게 뭐야? 다르게. 언니 너무 무섭다. 먹다 난 족발 아니야? 이거 진짜야? 진짜 모형을 갖고 왔겠어요? 제가 못 먹는 걸? 구룡포 오징어는 왜 가져온 건데? 너 결혼해? 그러니까 오며 가면. 왜냐면 트리가 사실 우리가 집에서 해놓고 그냥 치우잖아, 아니, 끝나면. 언니, 비둘기 꼬이는 게 아니라 동네 길고양이들 다 나오겠어. 언니, 얘 온다. 얘 지금 반응한다, 냄새 그래. 맡고. 아니, 트리에 달 거를 반찬통에 써와. 근데 봐봐, 추억이 담긴 물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추억이야, 이런 것들이. 뭐 새우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때 그 대우 아니야 대야? 그때 그 반려새우 아니야? 또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또 춤추면서 닭 먹었잖아. 맞아. 이런 것도 다 추억이고. 와 냄새. 아니, 양념 치킨 냄새. 식으면 더 맛있는 거 알지? 아니 원래 이런 거 다는 거야 언니. 어.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내가 이렇게 다 해왔어. 어 이거 이쁘다. 이런 건 귀엽네. 아, 이런 건 이쁘네. 아 우선은 달아보자. 달아보자. 아 근데 진짜 너무 한도 초과 같은. 근데 요건 좀 이쁘네. 어. 이건 약간 유치원에서 할 법한 그런 거네. 아 요렇게 다는 건가요? 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렇게 아 풍자 너무 센스 있어요? 요렇게 오! 약간 양말 느낌도 나고 그치? 네? 양말 느낌도 약간 마시멜로가 눈처럼 이렇게 하나씩 올리면 되겠다 오! 역시 아니 트리에 침대 가는 사람이 어딨어 언니 이런 건 살살 꽂아도 되겠다. 어 꽂아도 돼. 그냥 툭툭. 무싱하게? 어 무싱하게. 근데 이게 뭐라고 또 이렇게 집중을 한다. 그치 그거 내가. 재밌지 않아? 약간? 이거를 다 걸었을 때 이 뿌듯함. 와 근데 너무 좋지 않아?
손 건담서. 아니 진짜 리얼로 치킨 먹고 있어. 여러분 무심한듯 이렇게 하나씩 먹자 먹으면서 하자는 거야. 아니, 집에다가 해놓고 그냥 지나가다 맥주 한 캔 하면서 먹는 거야. 아니 이거 딱 우리 소풍 갈 때 싸가던 양념치킨 맛이야. 지금 딱 식어가지고. 아! 어우 놀래라. 왜, 왜, 왜? 어우 싸냐. 어머 깜짝이야. 왜왜 왜? 왜? 싸냐. 아우 놀래라. 어우 싸냐. 아우 진짜 비둘기. 비둘기 관리 좀 잘해. 내 뜻대로 되니? 날개 달린 짐승이? 아니 근데 이건 이거고 뭐 각자 좀 의미 있는 거 좀 추억의 물건들 가져오기로 했잖아. 다들 무슨 뭐 가져왔는데? 내 보여줄까? 그러면 우리 유나 홍부터 한번 볼까? 나는 짠. 이거 뭐야? 이거. 책 아니야? 뭐야? 짠. 이거 뭐야? 이거. 책 아니야? 대본이야 대본. 이거 2010년에 그 내가 처음으로 오디션을 봐가지고 너 여기서 뽑혔어 친구로. 정소민 씨. 어 그래서 내가 정소민 씨와 윤승환 씨와 함께 삼총사로 나왔던 드라마. 아 이게 그러면은 뭔가 섭외가 아니라 내 오디션. 본인이 직접 오디션. 어. 드라마를 위해서. 어 오디션. 근데 이때 내가 회사가 없어가지고 그때 프로필 사진 찍어서 여기저기 막 프로필 사진 돌리고 막 오디션 보러 다니고 막 이럴 때였단 말이야. 그리고 가가지고 저 한 번만 시켜주시면 안 돼요? 어, 진짜 드라마처럼. 어, 했었어. 12년 전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뭔가 도전이었던 거지. 아 도전. 그러면 이때 이름이 뭐야? 배역 이름이? 주리. 주리? 응. 그러면은 기억에 남는 대사. 그래. 야하지 마. 뭐라고? 아니야 이런 대사. 막상 내가 주어진 대사는. 제가 뭐래?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야, 하지 마. 그리고 약간 중간 중간에 먹는 거 있어 없어? 있어. 그것도. 뭐 어때서? 뭐 이런 막 이런 대사였어 나. 그렇지 여지 없지 여지 없어. 친구 친구. 야 근데 진짜 노력했다. 이게 해졌어. 이거 봐봐. 이게 다 해졌어. 이거 봐봐. 그래서 이거 비닐에 붙여놓은 게 아, 너무 찢어져가지고. 우리 옛날에 이게. 교과서 그 코팅하듯이. 그러니까 대본이 사실. 진짜 뭐 이렇게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진짜 열심히 했다 봤어. 이런 게 자기 입에 맞게 고치고 막 와. 와 대단하다. 그럼 이게 홍윤아의 첫 도전기네. 나 너무 소중한 거 나한테. 오, 어떡해 또 눈물 날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그때처럼 지금 도전하라면 할 수 있어? 지금? 응. 어 이런 기회가 또 오고 이런 작품 만날 수 있다면 할 것 같아. 오. 근데 너 너무 행복해. 진짜 너무 아, 진짜 너무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너무 행복했어. 와 도전기네. 오빠 걸어 이제. 아. 홍윤아의 도전기를 겁니다. 와 홍윤아의 이제 청춘을 겁니다. 젊은 시절을 겁니다. 청춘. 아. 와. 자 그럼 이제 내 거 공개할까? 네. 내 거. 나는. 어 뭐 주원이 있어? 주원이 있어. 작은 거네. 돈을 가져왔어? 나는 바로 어 뭐야 차키? 요거는 바로 스케줄 차량. 아 내가 요번 연도에 5만 킬로 이상을 탔어. 1년에? 오 아 그만큼 되게 바쁘고 그만큼 또 사랑을 많이 받았던 한 해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집 같은 곳이었고 또 요번 연도에 나한테 오늘도 이 차 타고 온 거야? 맞아. 그래서 이번 연도에 또 5만 킬로 달렸지만 또 내년에 10만 킬로 달리기를 바라면서 또 걸어 뭐 여기다 걸어 높은데 걸어. 풍자의 노력을 거는 거네 이건. 그쵸. 올해 수고로움을 거네. 이렇게 해서 저는 차키 이렇게 걸도록 걸어. 하겠습니다. 아, 언니도 저는, 걸어. 예, 저도 걸 거. 걸 건데. 아, 그 가방에 들어 있었어? 저는 약간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 한도 초가의 추억. 어? 뭔가 이 사진들을 저희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와 아 뽑아왔어? 어, 제가 이거를 하려고 그 아니 저 닭뼈로 이걸 잡는 사람이 어딨어. 내 소중한 추억이니까 이거를 급히 이제 그 막 인화 그 되는 포토 프린터를 사가지고 했는데 막 30초씩 걸려가지고 너무 짜증나긴 했는데 이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 서로 못 보고 약간 어색한 야 밑에 글을 왜 썼냐. 아 겁나 웃긴다. 영화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거 포스터 같아. 아, 그러십니다. 우리 데뷔했을 때. 우리 데뷔했을 때.